지금 이제 중반을 향해 가잖아요, 올해. 네. 근데 연초에 금연 결심한 분들 많으실 텐데, 정성문 씨는 담배 안 피니까요. 네. 근데 그 결심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사실 생각만 가지고는 이게 쉽게 끊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예, 요즘은 간접 흡연의 피해까지 뭐 지적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인천의 주한역 광장. 지난 5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10m 이내 금연인 건 아셨어요? 여기요? 예. 아, 그건 몰랐어요.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 피길래. 일부러 피하잖아요, 담배 피면 저는. 냄새 맡기 싫어서. 매캐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자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데요. 금연구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역이므로 금연구역 내에 설치된 일명 금연벨입니다. 담배를 피우던 남성이 황급히 담배를 끄고 사라지는데요. 버스를 기다리던 한 시민이 누른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거나 하면은 다들 나름대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냈다는 게 너무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최근 음식점과 카페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버스 정류장과 공원 같은 공공장소 21곳에 금연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벨을 누르면은 안내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금연구역임을 알 수 있고요. 그러므로 흡연자분들이 금연구역 벗어나갖고 담배를 피시게 되는 거죠.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성인 남녀 흡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금연 성공률을 52%까지 끌어올릴 계획인데요. 네, 우리 인천시에서는 금연 실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공공의 장소를 좀 더 확대시켜가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에 대한 홍보, 캠페인 이런 걸 상시 운영해 나가면서 많은 시민들이 금연에 참여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개인 의지만 가지고 금연에 도전할 경우 성공률은 5%가 안 됩니다.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인천시는 회사와 학교, 경로당을 방문해 금연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지금 이 기회에 좀 도움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체성분과 골밀도를 측정한 후 혈관 나이와 모세혈관 현미경 검사를 실시합니다. 담배는 이미 알려진 것만 해도 한 70여 가지 정도의 발암물질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한 4천여 가지 정도의 화학물질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 인천 월미도에서는 금연 체험대전이 열렸습니다. 담배를 피워 망가진 폐 모형과 사진을 전시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요. 인근의 월미산 둘레길을 걸으며 금연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 10년 전에도 금연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엔 성공하려고 내가 큰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건강상 안 좋으니까 좀 안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연 화이팅! 최근 간접 흡연뿐만 아니라 흡연 시 독성 물질이 옷과 피부에 남는 3차 흡연 문제까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금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